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음에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강진의 대표적인 여행지라면 다산초당과 백년사를 꼽습니다. 다산초당에서 백년사로 넘어가는 길에 만월루라는 정자를 만납니다. 정자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과연 어떨까요? 바닷길이 길쭉하게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 바다 가운데 둥그런 섬 하나가 떠 있습니다. 길쭉하게 이어진 좁은 바다는 강진만, 바다에 떠 있는 섬은 가우더라는 섬입니다. 가우더는 강진만 8개 섬 가운데 유일한 유인도입니다. 섬의 모양이 소의 멍에처럼 생겼다고도 하고 강진군의 풍수상 가우더가 소와 관련된 풍수사상에 따라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가우더는 예로부터 사람이 살았고 배를 타고 육지와 소통했습니다. 가우더는 최근 강진군의 명소가 됐습니다. 가우더로 이어지는 출렁다리 때문입니다. 가우더 서쪽은 도암면 신길이, 동쪽은 대구면 저둘입니다. 가우더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다리가 놓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대구면 저두리에서 가우더로 출렁다리가 먼저 이어지더니 최근에는 도암면 신길이의 망호선착장에서 다시 가우더로 출렁다리가 놓였습니다. 차만 못 다닐 뿐이지 바다를 가로지르는 특별한 길입니다. 가우더로 들어가면 섬 주변으로 2.4km에 이르는 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극길과 흙길로 천천히 걸어도 1시간 정도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섬 정상에는 곧 25m의 청자 전망탑이 세워지고 저도 해안가까지 있는 공중하강 체험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우더는 전형적인 어촌입니다. 찰진 강진만에서 나는 꼬막과 바지락, 굴과 황가오리 등 다양한 해산물을 신선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영랑쉼터에서는 김영랑 선생의 시도 만납니다. 가우더의 서쪽 망호선착장에서는 다산초당과 백년사가 가깝습니다. 반대쪽 저두리에서는 강진읍과 마량항을 잇는 23번 국도가 지납니다. 이 국도를 따라 내려가면 강진청자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 마량항 등의 강진 명소를 차례로 만납니다. 또한 고금대교를 건너면 고금도와 약선도 두 섬까지 덤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